네 번째예요. 그 태그형 게임, 영역별 게임, 필드형 게임, 그리고 오늘 배운 네트형 게임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네트형 게임은 영역별 게임하고 다르게 그 가운데 네트가 있고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양 팀 선수가 이제 만나진 않아요. 몸싸움을 하거나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신체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탁구,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이런 배구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준비 운동부터 하고 체육 선생님하고 같이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하고 올게요.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몸을 많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이제 온라인 수업이지만 조금씩이라도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이 굳지 않고 또 이제 운동 효과도 있고 또 같이 따라한다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연습할 때도 꼭 준비 운동하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육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께서 지금 정리를 하시는데요. 체육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이따 하고 우리 같이 네트형 게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차 팔았어요. 아하. 자, 오늘 배울 건 두 가지 정도만 배우려고 해요. 어떤 네. 경기를 배우면 좋을까요? 처음에 공으로 할 수 있는 배구. 예, 배구. 이제 배구는 뭐
많이 이제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네. 못 봤을까?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공을 주고받고 넘기는 게임인데요. 규칙을 알고, 뭐, 이렇게 뭐, 반칙을 알고, 그런 기능을 안다기 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냥 손으로 안 하고, 이제, 뭐, 도구를 이용하는 것들. 네. 약수터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죠. 배드민턴.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배드민턴 채, 배드민턴 채. 옛날에 많이 맞았는데. 배드민턴 채.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자,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예, 이제, 셔틀콕. 이제 그 깃털 달린 그 공을 셔틀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주고받는 배드민턴 게임 역시 맛보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구나. 네. 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자, 최영 선생님께서 이제 도구를 가지고 오시네요. 짜잔. 예. 배구인데요. 꼭 이렇게 배구공이 없어도 이제 뭐 조금 이제 딱딱하지 않고 잘 튀기는 공들 이용하셔도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 풍선을 가지고 해도 좋은데요. 풍선이 이제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풍선 가지고 네트형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네트가 왔습니다. 우선은 네트 위험해요. 예, 이런 거 매달리거나 아니면 걸리면 많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트 근처에 잘 붙지 않도록 살짝 떨어져서 경기를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네트가 집에 있는 사람들 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죠. 우리 집에도 없어요. 저희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가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거나 네트가 없다면 뭐 큰 시합이 아니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뭐 서로 간에 합의해서 그 위를 넘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 가지고 네트형 게임 하는 경우입니다. 네트형 게임은 밑으로 보내는 일은 없어. 무조건 이게 높이 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면 잡으면 안되고 넘겨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아니면 위로 내려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못 치겠죠?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못 치겠죠? 요렇게 손을 잡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네트를 넘겨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이때 여러분들 힘이 좀 부족하다면 그냥 서서 하지 말고 자, 무릎을 이용해서 앉았다 서면서 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멀리 치겠다고 이거 너무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냐? 네. 뒤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머리 위로 오는 거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손으로 다시 밀어버리면 돼요. 자, 높게 올 때는.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는 다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앉았다 일어나거나 점프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힘도 오 조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애매하게 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셔야 돼요. 네. 앞으로 가서 위로 갔던가 뒤로 가서 밑으로 갔던가 예, 요거 안 되니까 자,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 이렇게 애매할 때는 다리를 움직여서 뒤로 가서 이렇게 하면 네트형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은 도구를 이용한 일명 라켓을 이용한 네트형 게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인데요. 배드민턴 라켓을 잡을 때에는 그냥 편하게 악수하듯이 악수하듯이 그립을 잡은 다음에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끝! 끝! 이 라켓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땅바닥에 치면 이 라켓이 휘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얼굴 없대요. 배구 할 때는 요 공이었지만 배드민턴은 요 조그만한 셔틀 콕이 있어야 됩니다. 기타 낮 겨울 때는 똑같이 요 손, 손에 밑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으로 올리는 동작으로 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낮게 올 때는 밑에서 위로 요 가운데 맞아 잘 날아가네. 여기 구석이나 철에 맞으면 이상한 게 날아가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그럼 반대로 방금처럼 높게 오는 공은 어떻게 치냐? 높게 오는 공은 팔꿈치를 들고 위에서 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칠 때 이 라켓의 가운데 중앙 부분에 정확히 맞춰서 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이쪽으로 올 때는 어떻게 봤나요? 네,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공이 왔을 때 요 손등이 상대방을 향하게 라켓을 반대로 잡고 손등이 상대방을 향하게 잡고 요 그립에 요 라켓의 반대 방향으로 뒤로 치면 되겠습니다. 몹쓸 사람. 자, 이렇게 우리 이제 네트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게임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배구를 하고 선생님이 이기면 배드민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럼 배드민턴으로 한번 여러분들 네트형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규칙은 나중에 6학년인가요? 네. 아, 6학년 가서 배우고요. 그냥 네트를 넘기는 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덕구, 야스터 출신. 경건하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낮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높은 게 더 좋아요. 이게 넘기기는 높은 게 넘기기 어려운데 반대로 넘기기가 어렵지만 상대방이 공격을 못해요. 넘어올 때는 이쁘게 넘어오죠. 네트가 낮으면 넘기기 쉽지만 상대방 공격이 이렇게
만약에 네트가 높으면 이렇게 못 때리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네트의 높낮이가 여러분 이제 공격이 쉽고 뭐 수비가 쉽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절하면서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네트형 게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이제 방과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렇게 조금 즐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네트를 넘긴다는 그 동작에 집중을 해서 즐겨보세요. 여러분 즐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뭐 하죠?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평가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네요. 정리, 정리, 뭐 그 정도. 배운 내용은 알아봅시다. 경제 활동에서 우리 배워주는 것들. 1대형 게임, 2대형 게임, 3대형 게임, 그리고 영역 게임,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육.